근데 진짜 피자 오랜만에 먹으러 간다. PPL 덕분에 피자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항상 음식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켜 먹는 거를 이제 옛날보다는 진짜 줄어든 것 같아. 훨씬 줄었지. 예전에 진짜 먹방 하기 전에는 맨날 배달 시켜 먹었잖아. 그때는 그리고 일 끝나고 하면 시간이 늦고 그러니까. 요리할 그때가 시간이 안 돼. 10시에 끝나니까 막. 그리고 역시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그지? 그치. 오늘 아침에 아 어머님이 해주신 집밥 너무 든든히 먹었어. 너 근데 그 마늘 엄청 집어먹어서 그런가 냄새 난다, 야. 양채소. 그래도 나 마늘, 마늘 장아찌 한 30개를 먹던 것 같고.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진짜 계속 맨날 먹고 싶은데 솔직히 냄새 나니까. 앞에 보고 말해줄래? 여기 마늘 냄새가 지금 꽉 찼나?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냄새 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비가 오후가 얇은 게 맛있어, 그치? 그치, 두꺼운 것보다. 그리고 바로 해서 딱 먹어야지 뜨끈뜨끈하니 맛있어. 여기 토핑도 엄청 많고 근데 어차피 되게 많네. 우리가 먹을 건 신메뉴야. 여기 없어. 아직 팜플렛도 안 나왔대. 예. 집에 가서 빨리 먹고 싶어. 지금 따뜻해. 에어컨 미리 틀어놔 빨리. 빨리 가야 핸드폰으로. 돼. 핸드폰으로. 사장님 점프 뛰지 마. 사장님. 1인 1소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까주잖아, 내가 지금. 오. 오빠. 응? 오빠 때문에 정신이 없어. 왜? 아니 여기 뭐가 이렇게 널브러뜨려놨어 오빠. 아 이거 저기 충전할 것들 다. 마이크 뭐 미쳐. 배터리 아니 저기 준비하는 거야. 베트남 갈 준비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제가 피곰남 피자인 유떡떡볶이라는 브랜드에서 광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신메뉴인데 이게 원조 스파게티 피자 원조 통나물 떡볶이에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런 거는 근데 본 적은 없어 사실. 그래서 원조라고 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원래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같이 시켜서 피자 올려서 이렇게 먹잖아. 난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난 세트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스파게티가 올라가는 머리더만 이렇게. 오. 따끈따끈. 어 썸네일각이야 썸네일각. 먹방 썸네일각. 썸네일각은 면을 내려줘야 돼 이렇게. 그지 알지. 알지.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있어? 진짜 스파게티 올려서 먹는 맛이다.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돼. 비벼 먹는 건가 봐 이렇게. 식감이 더해지겠네 콩나물이 올라가서. 콩나물 엄청 많이 들어있네. 그니까 여기 광고 찍어서 더 많이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야 이 여, 브랜드는 다 이렇게 중량이 정해져 있더라고. 말해도 되지? 응. 나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 볼까? 올리는 거 재미 들렸잖아. 그만 좀 올려라. 많이 안 올려. 스토리 폭탄 같아. 진짜 안 올리거든?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어우 떡볶이 좀 맵다. 맵네? 맵다고 했잖아. 어 매워. 볼 때는 안 매워 보여 그지? 맵찔이한테 매워 이거. 나 떡볶이 좋아하잖아. 이렇게 콩나물이랑 싸가지고. 짜장이 어제 시골에서 경계태세 썼잖아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피곤한 거야. 그냥 집 아니면 경계태세야. 아우 매콤하다 진짜. 매콤해 진짜. 이거 그거다 피자랑 스파게티랑 딱 같이 먹는 그 맛이야. 그치 딱 그 맛이야. 아까 보니까 면 있잖아 면에 양념을 해서 넣더라고. 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생면을 올려 그러면? 아니 나는 그 위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은 줄 알았지. 근데 아예 버무려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이게 무슨 소스였죠 오빠? 요거트.
요거트 소스? 푹 찍어. 요거트 말하는데? 응? 보여드리는 거지. 우리만 맛있게 먹고 있으면 뭘 보여드려야지. 콩나물 이거 맛있니? 떡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네. 아삭아삭 해가지고. 네. 근데 나는 아까 이거랑 이거 먹기 전에는 무슨 맛인지 대충 상상은 가잖아.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비주얼이야. 근데 떡볶이 됐다. 일반 떡도 들어가있고 가래떡도 들어가있어. 그 설명 안 해도 다 여기 가래떡이고 딱 봐도 누가 봐도 보여? 응. 네? 국물이랑 막 퍼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가래떡 나 맵찔인가 봐 진짜. 뭐 맵찔이야. 와. 맛있는데 어? 토마토 소스 더 먹고 싶다 여기다가 더 푹 올려갖고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어. 뭐 가운데 무슨 소스 오빠요? 이거? 요거트 뭐 그거. 아니 그 옆에 오빠만 이거 갈릭. 아 너도 먹을래 이거? 야 그치. 이게 토마토 베이스니까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오빠 피자 몇 끝까지 먹을 수 있어? 작은 거는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 응. 나도. 근데 아까 사장님이 이거 영상 보시면 이러는 거 아니야? 라지 한 판 혼자 먹게 생겨갖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약간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먹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오빠는 아니지. 아니 막 보면은 그 막 대식가들 있잖아. 뭐 찌양님이나 히바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다 말랐잖아. 그분들은 타고나신 거야. 나도 그렇게 먹고 살 안 쪘으면 좋겠다. 나도. 도우가 그렇게 안 두껍다 하나도, 그지? 응. 그래서 많이 먹었어. 이거 맛있다. 이 소스 맛있네. 먹어봐. 갈릭? 응. 갈릭 소스. 아 근데 진짜. 응. 나 요번에 미안한데. 뭔데 뭔데? 응. 말하지 마. 미안한데. 아니야. 3회를 한 대 샀어. 오늘 저녁에. 사고 얘기하냐? 아니 필요해 진짜. 그 내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야. 뭐냐면 그 댓글에 약간 어지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들고 다녀도 이게 흔들리잖아. 근데 그 새로 산 거는 그 손떨방이 훨씬 더 강화된 거야. 근데 사실 고프로 갖고 다니면 되거든? 고프로는 또 내가 만족을 못해. 저녁에 찍으면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응. 나는 근데 그건 있잖아 확실히. 나한테 돈은 안 쓰잖아 잘. 그래도 그나마 자기한테 돈 썼던 게 핸드폰 약간 신형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러더라? 귀찮지? 아 이거 그게 싫어. 바꾼 다음에 옮기는 거 그러니까 있지. 그니까 귀찮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너 뭐가 싫어해? 내가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바꾸기 싫다고 해도 오빠 계속 바꾸라고 그러잖아. 핫소스. 어? 안 뚫렸나 봐. 그냥 됐다. 왜 이러는 겨 진짜. 아 왜 이래? 아니 뭐하냐고. 거기까지 쳤어? 아니 여기서 다 튀겼어. 어 진짜 빨리 닦아줘. 어떻게 뭘 닦아줘요. 닦아야지. 어딨어 어딨어. 나 닦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손. 근데 아까 나 처음에 최애까지. 콩나물 넣으실 때 되게 콩나물이 엄청 많네. 막 떡볶이보다 더 많네 그 생각했거든. 아, 먹다 보니까 이거 더 있었으면 좋겠어. 콩나물이 떡보다. 오빠는 맨날 뭐 배달시키고 할 때 나보고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하면서 맨날 있으면 더 먹고 싶네 더 먹고 싶네 그러더라. 근데 먹어봐 진짜 콩나물. 여기다 콩나물 먼저 볼까? 확실히 근데 스파게티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맛있네. 요 앞쪽에. 그럼 네가 꼬다리를 싫어해서 그래. 나 꼬다리 좋아해. 비엔나도 들어있다. 네? 완전 떡볶이가 다르다. 근데 피자 먹다가 느끼할 때 떡볶이를 먹어주군? 와 정말 좋은 것 같아. 완전 여기 사발팡 다 튼네 여기. 아 여기다 짜는데 여기다 막 겁나 튀겨. 러그에 묻었어? 깎았어. 태산이 내려왔다. 아 근데 진짜 베트남 갈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살 더 줘서 가고 따로 돼. 다이어트를 아예 안 했잖아. 그건 맞지. 먹고 자고. 배불러다 이제.
쫀득쫀득 남았네. 아 그럼 오빠 쫀득한 저녁에 먹을까? 이건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맛있어. 또 똑같아. 아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 저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해외가요. 호치민하고 발리 갑니다. 그래서 오빠가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속 그때 카타르 갔을 때 응. 마지막으로 충전하고 충전 안 했거든 지금까지. 그때 쓰고 안 쓴 거야? 한 번도 안 썼어. 베트남이랑 발리 가서 또 맛있는 걸 엄청 막 먹고 와야지 또. 근데 솔직히 우리 맨날 맛있는 거 먹잖아. 나도 좀 입이 컸으면 좋겠어. 나는 생각보다 크지. 오빠는 볼 때는 나보다 입 더 조그매. 이렇게 얌생이 마냥 요만해. 근데 입 안이 커. 핫도그가 이렇게 딱 들어가. 나도 한 입에 나 벌리면 되게 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오빠 이게 볼살이 아닌가 봐. 볼살이 아니고 원래 안에 실평수인가 봐. 그게 짜장아. 짜장이 지쳐버렸어 아주. 코를 엄청 골아 요즘에. 짜장 일로와. 여기 짜장이 얼음 먹방 보여드릴게. 얼음 먹방. 짜장이 얼음 엄청 좋아하잖아. 일로와. 짜장아 일로와. 피자 앞에 두고서는 얼음이 먹고 싶겠어? 그지? 보통 때는 얼음 좋아하는데 자꾸 우리가 맛있는 거 주니까 사료를 잘 안 먹잖아. 사료를 안 먹으려고 그래. 불쌍한 표정 됩니다 또. 엄마 주세요. 달려. 뭐 어떡하라고. 왜 그러는 거야. 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애교가 엄청 많아. 아 애교가 엄청 많지 우리 애교가.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 막 이러다가 다 먹었네. 나 지금 여기 그거 알지? 매운 거 먹으면 식도 약간 넘어갈 때 느낌 나는 거 알아? 그 정도는 아닌데. 짜잔. 피자 먹자마자 지금 배 깔고 누워서. 응? 배부르니까 졸음이 솔솔 온다. 우리 짜장이 목욕도 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는데. 지금 쫄았어 지금. 목욕한다고 그러고 막 약 바른다고 그러니까. 짜장아 너 여기 약 발라야 돼. 벌벌 떨어. 짜장이 벌벌 떤다 지금. 짜장이 여기 약 발라야 되는데. 짜장이 숨어 이렇게. 너 숨어 숨어. 싫다. 목욕도 싫고 약도 싫다. 겁나 없대. 짜장아 싫어. 목욕도 싫고 약도 싫어. 아우 싫대. 근데 우리 어떡하냐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비행기는 다 예약해놨거든. 근데 숙소를 못 잡았어 발리에서. 베트남까지는 이제 돼 있잖아. 근데 발리 숙소 아예 못 잡았어.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맛집 추천. 맛집은 이제 댓글로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제 로컬 맛집 알려주시면 찾아가 봐야지. 근데 나는 사실 음식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 그러니까 나도 잘 먹어. 근데 고수만 못 먹는 거지. 그게 뭐 다 잘 먹는 거야. 나처럼 그냥 다 잘 먹어야지. 아 근데 진짜 발리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나는 섬이라서 그렇게 뭐 제주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했거든. 근데 훨씬 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우붓 있잖아 거기 가려고 했는데 두세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동선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또 계획을 또 짜야 되겠네. 내가 유튜브 막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막 좋은 데가 엄청 많더라고. 호치민 발리. 여정이 우붓 가자. 우붓 가러 가자. 오빠가 하면 안 믿어. 네가 안 믿어? 하도 오빠가 말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 제가 기초 쓰는 거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모발 이식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발 이식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수술 당일이에요. 딱 12월 1일 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빨갛게. 범죄자 사진 같아. 범죄자 사진. 응? 내가 다 얼굴까지 공유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위에를 마취했더니 눈이 부은 거야. 붓기가 여기까지 내려왔더라고 눈까지.
뭐라 그러지? 여기 머리에 마치 그걸 넣잖아, 약을. 그럼 그 액이 밑으로 내려와. 그때 내가 호텔 가서 기다렸잖아. 우리가 1박 2일로 와가지고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몇 시간 걸렸지 그때? 거의 9시인가 10시에 가가지고 5시인가 6시에 끝났어. 그럼 점심도 안 먹었지 거기서. 그래, 그러니까 피 줄줄 흐르고 눈 이렇게 반 감겼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는 거야. 삼겹살 먹으러 갔지. 그래서 오자마자 삼겹살 먹더니 피 줄줄 흐르더라고 막 거기서. 근데 이거는 머리는 안 아파. 뭐 이거 마취했으니까 뭐 밀고 뽑고 심고 이건 안 아프거든? 근데 진짜 아픈 거는 오랫동안 한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 머리만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지 몸은 가만히 있으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근데 그 붓기가 되게 오래 가더라 그게. 이게 근데 애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빠지는 거래. 몇 번데? 2500몬가? 3000몬가? 그 정도. 근데 제가 탈모는 아니고 머리가 M자였어요. 이렇게 M자. 영상, 예전 영상 보시면 알 건데 바람 불면 여기가 이렇게 M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머리 이쁘게 치장하고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냥 막 올백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 좋아하니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1월 30일, 그러니까 딱 두 달째인 거죠. 근데 머리가 완전 다 빠졌어요. 요 양쪽. 그러고서는 지금이 6월 달이니까 이제 6개월 차야 지금? 6개월 차죠. 지금 머리 자란 게 지금이 6개월 차인데 이 정도 자랐어요. 지금 약간 어중간하게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머리가 짧아가지고 솟아, 이렇게 솟아 있어. 그러니까 앞머리를 이렇게 해도 여기가 솟아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멋박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가리는 거야? 원래 근데 앞머리로 이렇게 가르지. 이제 이게 다 자라면 그냥 이렇게 올백해버려가지고 그냥 질겅 묶어야지. 지금 약간 스포츠 머리 같아 이렇게 만지면은. 근데 머리가 그렇게 두껍거나 그러진 않다? 제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심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오른쪽이 더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내가 딱 콤플렉스가 진짜 딱 이거 같거든. M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왜냐면 나는 머리 올백해서 똥머리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앞머리로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그리고 바람 불고 이러니까 영상에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빨리 자랐으면 좋겠지. 근데 처음에는 나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근데 너 한국 온 거 보니까 와 저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심었다는 건가? 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 근데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이렇게 염색했잖아. 검정색으로 염색했었을 때 뒤에 머리 자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뒤에가 비어있었나 봐. 왜냐면 뽑았잖아 거기를. 그러니까 좀 비어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 놀래실까 봐. 저 머리 모발이 시켜서 뒤에 좀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지금 근데 어때? 좀 만족스러워 지금?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머리가? 응. 아 근데 이런 라인 같은 거 있잖아. 자랐으면은 그 딱 예상되는 라인 있잖아. 응. 딱 맞아? 너가 생각했던 거랑? 자라봐야지 알 것 같은데. 여기만 가려지면 좋겠다 했었거든. 내가 상담했을 때도 그랬어. 저는 이마 여기 넓고 이거는 괜찮다. 근데 여기 3자가 싫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래 여기를 한 거지. 마음에 들어?